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The World Most Influential People 해가지고요. 타임에서는 지금 100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포츠 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클 조던도 당연히 지금 커버로 나와 있고 메시가 있었죠. 메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메시는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이제 경기가 있으면 그걸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즉 스페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일상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야, 오늘은 안 돼. 메시 경기가 있어. 이게 일상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가 아르헨티나에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박지성, 뭐 손흥민 그런 경기가 있으면 우리도 오늘은 안 돼. 약속을 안 잡듯이 이런 느낌이 있는 선수고. 이분의 이제 별명이 축구의 신이에요. 축구의 신. 그다음에 자신의 통제력이 굉장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독창적인 경기를 하죠. 그리고 막 56m를 혼자 단독 드리블로 가가지고 넣는 장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헛발질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페이크, 속이는 동작, 이것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는요,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로서 현재는 프랑스 리그 1 파리 생제르망,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에서 FC에서 다시 지금 파리 생제르망에서 뛰고 있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0번을 달고 있죠. 메시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87년생이고요. 35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출신이 되겠네요. 배우자는 그 로커조라고 해가지고 결혼한 상태고요. 현재는 파리 생제르망 FC 번호가 30번이 되겠습니다. 입단 날짜는 2021년이고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이제 곧 이제 자로진 상황이죠. 키가 이제 170cm. 아들 셋을 두고 있어요. 아들이 셋, 세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 3명을 대봐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펠레가 되겠고요. 전 브라질의 체육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이분은 현재 브라질 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3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축구선수 펠레가 암투병 끝에 29일 별세했다. 이것이 2022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펠레가 죽었다고 아마 소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향년 82세로 돌아가셨다. 40년생이고요. 등번호는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에이스 선수가 번호를 10번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선수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라고 해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죠. 현역 시절 포지션은 미드필더. 메시, 펠레와 함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마라도나 선수인데 이 마라도나는 60년생인데요. 사망 정보는 2020년 11월 25일, 등번호는 10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사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키가 165, 추선수로서는 굉장히 작았는데 메시도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돌적인 그런 페이크 능력은 대단한 걸 알고 있고 축구의 전설 3명이 방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19세기의 영국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축구보다도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축구보다도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자. 축구의 뭐 신이다. 축구의 천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런 축구의 신동이다. 축구의 뭐 전설이다. 신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를 이제 이렇게 빗대어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성장 호르몬을 결핍증을 극복하고 축구의 신이 되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성장 호르몬이 결핍증이 되었냐면, 이분이 이제 아까 그 92년 5살 때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외할머니 댁에 그냥 놀러 갔는데, 형들도 이제 축구를 좀 했던 그 일종의 이제 동네 어떤 클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한 명이 누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살짜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물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조율을 했겠죠. 외할머니의 덕택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레모니를 할 때 이 표시가 있죠. 이 표시가 바로 할머니를 위한 세레모니라고 합니다. 외할머니에게.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부족했을 때 외할머니가 이렇게
그 감독한테 말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뭐 패스를 알아요. 뭘 알겠어요. 근데 단독 드리블로 가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그런 재능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그런 클럽에 들어가게 됐는데 10살 때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부분적으로 결핍이 돼가지고 이제 98년도부터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다리에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놀러 갈 때는 항상 냉장고에 그 주사액을 놓고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가치는 한 1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돈을 못 대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협회하고 아르헨티나 어떤 그 어떤 그 협회가 두 개가 이제 50%씩 돈을 냈다고 해요. 클럽하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것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50% 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클럽을 가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클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멀리 바르셀로나까지 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클럽에 이제 13살 때 입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혼자 이제 클럽으로 떠난 거예요. 13살이면 거의 한 중학교 1학년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여기에서 이제 했고요. 메시의 연봉이 좀 궁금한데 2011년대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연봉도 받고 광고도 받고 스폰서도 받겠죠. 뭐 나이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한 1년에 494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면서 지금 울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C 바르셀로나는 고향과 같은 자기를 키워준 곳인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서 그때 받았던 연봉이 545억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되면서 사우디엔 거론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땡기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연봉을 깎아서라도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은데 지금 사우디에서 땡기고 있어요. 5,700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죠. 지금 받는 연봉에.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지금 메시를 땡기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언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시에 관련된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메시가 그 월드컵 우승 기념식에서 가족과 함께 그라운드를 걸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내고요. 자식이 아들 3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는 현재 그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17시즌 동안 672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번 파리에 가서는 29골을 기록했다고 해요. 대표팀에서는 이제 99골, 오늘 28일 예정된 경기에서 A매치 100번째 골을 신고할 기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위대한 트로피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오넬 메시, 우리가 메시를 친하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로저 페더러, 그 테니스의 전설 아닙니까? 이게 로저 페더러가 지금 은퇴를 했죠. 이분도 아마 거의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38?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페더러가 이제 메시를 지금 쓴 글이에요. 이번에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메시를 이제 친한 친구가 할 때는 뭐 우리가 사자를 레오라고 하잖아요. 레오. 레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라이오넬 메시의 골 스코어링, 자, 골 점수의 기록과 챔피언십의 윈이죠. 챔피언십이라는 것은 선수권 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챔피언십, 선수권 대회. 이런 선수권 대회에서 윈, 승리는 need no recounting 해요. 여기서 recounting, 우리가 다시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넣었으니까 672골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이번 파리로 가면서 29골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는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유명하니까. 자, what stand out to me about Messi? 메시에 대해서 나에게 stand out, 눈에 띄는 것은 이분이 지금 35인데 consistent greatness죠. 아주 꾸준한 위대함이라는 거죠. Over so many years. 그토록 많은 년 동안 꾸준한 그런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This is so difficult to achieve. 이것은 성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maintain, 유지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1등을 성취하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like a magician, 그러니까 마술사처럼 공을 드리블 해가지고요. angular pass입니다. 아주 각이 있는 그런 패스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특기 아닙니까? 이것이 work of art, 예술이랑 예술. 예술 작품처럼 공을 넣는다는 거예요. 각을 딱 쳐가지고 패스를 해가지고. 자, 그의 awareness, 그의 인식과 anticipation, 그의 기대는 almost beyond comprehension, 거의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야, 이해 불가. comprehension을 넘어섰다고 했으니까. 그의 어떤 인식관, 그의 어떤 anticipation,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My career has just come to en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글 쓰는 사람이 로저 페더러인데 이분도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컴 투 엔드가 됐던 것이죠. 자, 자기도 이제 은퇴했다는 거예요. 나는 realize how much weight, 얼마나 많은 그 무게감을 나는 깨닫게 되는데요. We athlete carry.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수들이 carry, 가지고 다니는 이 무게감,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we don't even realize it. 우리는 그 무게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football player로서 지금 축구 선수로서 메시처럼 그런 weight likely 그러한 것과 같은 무게감은 feel more massive 더 엄격하게 크게 느껴지고요. As he represent both a world renowned club.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클럽,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든지 바르셀로나 그런 클럽, 그다음에 a very passionate country, 아주 열정적인 국가, 즉 아르헨티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를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massive,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시면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기념품으로 다 메시 티셔츠를 사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티셔츠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부 다그 티셔츠를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것이 그냥 유행이에요. 메시 그 옷을 10번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그 중대한 압박감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빅토리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에서 이것은 매그니피슨 아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장대한 것이었습니다. Million of fans take to the street. 자, take to the street 덩어리 표현이죠. 거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왜? 지금 보시면 이 장면인데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우승한 마라도나 시절인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월드컵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래서 메시 보려고 이렇게 400만 명이 몰렸어요. 그래서 시내에. 그래서 이 퍼레이드가 했는데 메시가 결국은 헬기로 탈출했다. 이것이 외신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카프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지금 400만이 몰렸다.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400만의 팬들이 take us to the street,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To celebrate was an amazing moment in sports. 스포츠상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위트니스, 목격하는 가운데. 자, 위트니스의 목적 없으니까 목격을 하는 게 아니고 목격이 되어지는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되어지는 이러한 순간을 지금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죠. 자, 이분 심지어 those who 어떤 사람들도 don't follow football 축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must have realized, must have VP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The true impact 진정한 영향이죠. 뭐에? The world most popular game 이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라는 이 게임의 임팩트죠. 즉 영향, 진정한 영향력을 깨달았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growing up, Diego Maradona. 마라도나 선수가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이분들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아르헨틴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더러라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수입 많은 운동선수 100명 순위를 봤더니 이 페더러가 최근 1년 사이에 1억 6 13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16억 정도가 수입을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이 2020년 5월 30일 날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1300억 원 정도의 그런 수입 1위가 바로 이 페더러인데 이분이 이제 메시를 평가하기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마라도나하고 지금 가브리엘 선수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lucky enough to 충분히 지금 행운이다. meet 만나는 것이죠. both of them 그둘 다를 만난 것이죠. 그둘 다를 만났 마라도나와 이제 가브레 선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inspire me 영감을 주었고 지금은 이제 메시가 inspire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에 영감을 주고 줄 수가 있다. I can only hope 나는 희망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We get to see his unique creativity and artistry죠. For a little bit longer. 좀더더 오랫동안 그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란 말은 예술적 기교란 뜻이니까 거의 예술 축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크리에이티버티, 창의력을 보게 되는 길을 희망할 뿐입니다. Don't blink too often. 너무나 그 블링크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눈을 깜빡이면 안 돼. As Messi perform on the pitch. Pitch란 말은 운동장을 말하는 거니까,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 메시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는 눈을 깜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You may miss something. 그렇게 되면 뭔가 incredible, 놀랄만한 뭔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From the man of the moment, 그 순간의 남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덩어리 표현으로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금 화제의 인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화제의 인물이 하는 이 축구에 놀랄만한 어떤 뭔가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눈도 깜빡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땡큐 레오. 아까 친근한 표현이 메시의 친근한 표현이 바로 레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글이 되겠고 페더런 누구냐면 말했듯이 애슬릿 앤드 필랜트로피스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자선사업가를 하고 있고요. 2000, 은퇴를 했었죠. 20번의 그랜드슬램 싱글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4개의 뭐죠? 테니스, 호주라든지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이 4개를 석권했다. 호주. 이렇게 4개를 석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20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선수가 쓴 메시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내용 참 괜찮죠? 어렵지 않죠? 현재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죠? 스위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포츠계 인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